안녕하세요. 헬로 미자씨입니다. 미역을 가지고 소고기, 안심쪽을 넣고 맛있게 미역 소고기 국을 끓이는데, 미역은 40g 정도 돼요. 40g이고, 고기는 300g이거든요. 일단은 요 미역을 한번 헹궈줄게요. 물에 불린 지한 10분 정도 됐었거든요. 깨끗한 물에 한번 헹궈줄게요. 이 미역은 다른 미역입니다. 그러니까 도마에 놔놓고 일부러 자를 필요 없고, 깨끗하게 가공되어 온 미역이기 때문에 한 번만 헹궈도 물이 깨끗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가 한번 헹궈가 바로 쓰시면 됩니다. 소고기도 요 찬물에 한번 헹궈서 뭐 썰이는 과정에도 먼지가 있고 이럴 테니까 핏물도 빠질 겸 해서 여기 찬물에 그냥 한번 헹궈줄게요. 헹궈가지고 조리를 할게요. 핏물이 그래도 나오지, 이렇게 금방 였는데도 이렇게 나옵니다. 냄비에 불을 켜고서 참기름 있지. 취미대로 참기름을 좋아하시면 참기름을 넣으시고, 들기름을 좋아하시면 들기름을 넣으시는데, 이건 취미대로 하시면 됩니다. 참기름을 두 수저를 넣었습니다. 넣고서 소고기부터 핏물 제거를 위해서 조금 볶아줄게요. 식은 그대로 넣어줍니다. 핏물이 다 없어질 때까지, 이 색깔이 바뀔 때까지 소고기를 매매 볶아줄게요. 핏물이 닿을 때까지 볶아줄게요. 이제 거의 절반 정도 볶였네요. 매매 볶아야 이게 고기 특유의 비린내가 납니다. 이렇게 매 빡빡 볶아줄게요. 거의 이제 핏물 제거가 되면서 이렇게 수분이 생겼지. 이럴 때 미역을 넣고서 또 조금 끓여줄게요. 미역까지 합체해가지고 볶아줬지. 이제 물을 일단 500ml를 넣고 500ml 더 부어줄게요. 물을 1리터를 넣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간을 먼저 해줘야 되거든요. 국간장. 국간장 하나, 일단 두 개. 그리고 요렇게 두 개씩 멸치 액젓 두개 요렇게 넣어볼게요. 넣어가지고 싱거우면 더 넣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미리 다안 넣어도 되고, 이 국물도 모자라니까 추가를 해야 되니까 요렇게 해서 멸치 액젓 두 개, 국간장 두 개를 넣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뚜껑을 닫고 푹 끓여줄게요. 그래야 이게 소고기하고 미역에 간이 배기니까 간을 먼저 해가 푹 끓입니다. 미역국이 자글자글 맛있게 잘 끓고 있습니다. 자글자글 보글보글 쫙 끓네요. 간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간을 보고서 조금 싱겁네요. 국간장 두 수저, 멸치 액젓 두 수저를 넣었더니 조금 싱거워요. 간장을 요럴 때는 국간장 한 수저만 더하면 딱안 봐도 간이 맞게 되어 있어요. 넣습니다. 넣고서 물 500ml의 물을 더 넣고 이 참치 액젓을 이제 한 수저를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이게 아주 감칠맛이 납니다. 이거 미역국도 한 15분 정도 끓이거든요. 10분에서 15분 더 끓였습니다. 5분 더 끓이거든요. 그래 간을 한번 볼게요. 아까 전에 저 국간장하고 멸치 액젓을 넣었을 때랑 소고기가 들어갔지만은 참치 액젓을 한 수저를 더 넣어준 거는 맛이 차이가 많이 나요. 참치 액젓 넣은 것이 아주 감칠맛이 나거든요. 요렇게 하면은 국물도 이렇게 헐렁하게 잘 됐고 아주 맛있네요. 물이 총 1500ml 물이 들어갔습니다. 요렇게 끓이니까 아주 맛있어 보이지. 국물도 헐렁하고. 저희 헬로 미자씨 영상을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예. 날마다 좋은 날 되시고 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도 부탁할게요. 예.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